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샤오미에서 미지아 브랜드로 스팀 다리미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출시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희한하게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작년에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온 스팀 다리미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 리뷰가 상당히 엉망이었는데 놀랍게도 제 리뷰를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샤오미에서 이전 제품의 불편한 점을 살짝 개선한 2세대 스팀 다리미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리뷰가 안 보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처음부터 단점을 지적하기는 좀 뭐하지만 샤오미는 이 코드 부분이 항상 문제죠. 어댑터를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한참 다림질을 열심히 하다 보면 코드가 쏙 빠져버립니다. 주름이 쫙 잘 펴지고 있는데 코드가 빠지면 정말 짜증이 지대로 나는데요.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220V 코드로 교체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220V 코드는 동네 마트나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흑선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미지아 스팀 다리미는 이전 제품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디자인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미지아 스팀 다리미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침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다림질을 해보면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다림질이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다림질을 하다 그냥 무심하게 바닥에 툭 던져두면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열판이 바닥에 닿아서 녹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도에 있어서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샤오미의 이 섬세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 제품은 뭔가 조립식 장난감의 느낌으로 제품 가운데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리미가 열을 받으면 이게 살짝 벌어지기도 합니다. 전기에 물까지 사용하는 중국 제품인데 이런 걸 보면 불안불안해지죠. 미지아 스팀 다리미는 연결 부위 이런 거 없이 그냥 통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샤오미가 직접 만들면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리미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열이 좀 올라가면 이거 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무리 중국 제품이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열에 강한 단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다림질을 하는 동안 녹을 일은 절대 없고요. 나름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합선, 과열, 과전압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리미를 켜면 기본으로 두 벌 이상의 옷은 다림질을 하기 때문에 잡는 게 불편하거나 무거우면 손에 찌릿찌릿 통증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보면 5도 정도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손도 별로 아프지 않고 다림질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손이 상단을 받쳐주는 느낌이라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무게도 780g 정도라 물을 채워도 크게 무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팀 버튼도 손잡이를 잡았을 때 딱 검지 위치에 있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실제 사용해보면 뭐 이렇게 잘 만들었어? 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스팀 다리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스팀이죠. 어떤 제품은 스팀이 찔끔찔끔 나와서 분무기로 뿌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지아 스팀 다리미의 스팀은 아주 풍성하고 강력합니다. 답답함 없이 팍팍 잘 나오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초미세 스팀이라 옷이 막 다 젖거나 물방울이 맺히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건 코드를 꽂고 30초면 바로 스팀이 나온다는 건데요. 코드를 꽂으면 바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전 제품과 비교해보면 글쎄요, 1세대 제품도 스팀 기능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스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1세대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미지아 스팀 다리미를 다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거의 똑같죠. 다림질을 직접 해봐야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겠죠. 사용하기 전에 물통을 분리해서 물을 넣으면 되는데요. 물은 160ml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셔츠 6개를 다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참 웃기지도 않죠. 셔츠 두세 개만 열심히 다려도 물이 똑 떨어져서 옷이 많다면 중간중간 물을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미지아 스팀 다리미에는 전원 버튼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코드를 꽂으면 바로 전원이 켜지고요. 전원을 끄고 싶다면 그냥 코드를 빼면 됩니다. 요즘 건조기 많이 사용하시죠? 건조기가 참 좋긴 한데요. 마소제가 들어있는 옷을 돌리면 이렇게 팔 부분이 쪼글쪼글하게 변해버립니다. 이 부분을 잡고 일반 다리미로 밀면서 주름을 펼 생각을 하면 진짜 답답해지는데요. 이럴 때 바로 이 스팀 다리미를 사용하면 됩니다. 주름진 부분에 스팀을 주면 뭉쳐있던 주름들이 아주 쉽게 펴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펴지기는 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스팀으로 주름을 살짝 풀어준 다음 2단계 다림질로 남아있는 주름을 해결하면 됩니다. 다림질을 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스팀의 효과가 아주 확실히 보이죠. 아주 급한 일이 있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옷을 뭐 옷걸이에 걸어두고 다림질을 하지만 저는 보통 옷을 바닥에 눕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옷의 끝단 부분과 스팀 다리미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다림질이 가능하고요. 칼주름도 잡을 수 있습니다. 미지아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을 해보면 다림질이 아주 쉽긴 하지만 세탁소 수준으로 주름이 말끔하게 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살짝 단점이긴 한데요. 옷에 주름이 너무 없어도 인간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주름이 조금 있어야 멋스러운 느낌도 있는 거죠. 저는 보통 옷을 건조기에 말리고 다림질 없이 그냥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다리미판을 꺼내서 다림질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저 사람은 혼자 사는 티 너무 내고 다닌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이 스팀 다리미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아주 빠르고 쉽게 다림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아무리 쉽고 빠르고 편해도 다림질은 정말 너무 귀찮아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